우리나라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시려면 국가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합격된 자격증을 가지고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신다거나 창업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남성을 찾아보는 게 더 좀 힘든 분야였어요. 요즘은 아닙니다. 이렇게 보시다시피 뷰티 아티스트 쪽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학원에 많이 찾아오시고요. 그래서 웨딩이나 뭐 연예인 전담하는 스튜디오라던가 그런 쪽에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컨텐츠의 힘인 것 같습니다. 네, 기본적으로 이제 콘티를 잡아야 되고 언제든지 미팅을 거쳐서 어떤 콘티를 작업을 할 거며 어떤 헤어 메이크업 시안을 할 거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지 일단 모델의 실물 미팅을 같이 거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, 그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. 피부 결 방향대로